그 공정 마스크 3개랑 그리고 카메스틴 있을까요? 반갑습니다. 예상 유튜버 이승인이에요. 변하래예요. 오늘은 인사드리기 전에 제가 약국 들렀다가 오는 영상을 먼저 보셨죠? 바로 외음염 치료제인 카네스텐 크림을 상비로 구비해 두려고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짜잔! 여제품입니다. 혹시 우리 수폭 친구분들 이번 영상을 클릭하시기 전에 썸네일이나 제목을 보시고 아, 너무 자극적이다, 거북하고 부끄럽다라고 느끼셨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경험하고 계시는 질병인 지렴과 외음염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고자 이 카네스텐 크림과 함께 꾸려본 영상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사실 지렴, 외음염, 여성이라면 당연히 누구나 생길 수 있는 질병이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맞아요. 남편분과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잘 씻는데 평소에 한 번도 분비물이 비친 적이 없었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본인은 외음염이랑 지렴과는 거리가 좀 멀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지렴이나 외음부염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더 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생기거든요. 제가 짧게 공부를 한 바로는 크게 지렴을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칸디나성 지렴, 세균성 지렴, 트리코모나스 지렴, 위축성 지렴 맞나요? 맞아요. 그러면 먼저 칸디나성 지렴부터. 칸디나성 지렴은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덥고 습한 환경, 꽉 끼는 옷을 입었을 때, 호르몬의 변화가 생겼을 때 등등 발병을 하는데 하얗고 걸쭉한 분비물이 나오는 게 특징이에요. 만약 이렇게 하얗고 걸쭉한 분비물이 나왔는데 외음부가 가렵기까지 하다, 그렇다면 칸디나성 지렴 확실하게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세균성 지렴. 세균성 지렴은 잦은 질 세정과 질 내 산도가 낮아졌을 때 생기는데 비린내가 나는 묽은 회백색 분비물이 나오는 게 특징이에요. 자주 씻는데도 위생적인데도 지렴이 생길 수 있다는 거군요. 맞아요, 맞아요. 세 번째 트리코모나스 지렴. 트리코모나스 지렴은 상관계, 잦은 질 세정, 질내 산도가 낮아졌을 때 생기는 지렴이에요. 흔히 발생하는 칸디나성 지렴이나 세균성 지렴과는 다르게 계란이 썩은 것 같은 냄새가 나는 게 특징이에요. 저는 이번에 공부하면서 이게 제일 크게 깨진 저의 편견이었어요. 잘 씻지 않았을 때, 비위생적이었을 때 생기는 것이 지렴이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위축성 지렴. 위축성 지렴은 되게 뭐 환경이나 출산이나 투유를 했을 때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낮아져서 감소를 해서 생기는 그런 지렴이에요.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오는 게 특징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부정출혈이랑 오해를 잘 하세요. 그래서 꼭 반드시 핏물이 섞인 분비물이 나온다면 병원에 내원을 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렴 외우면 공부했던 거와 같이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기는군요. 그렇다면 치료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칸디나성 지렴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치료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 2-3일 내에 증상이 호전된다고 합니다. 보통 일반 의약품인 항진균제 질정으로 치료가 가능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원인들로 재발이 잘 되는 편이에요. 실제로 칸디나성 지렴은 여성의 75%가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을 하는 진짜 진짜 흔한 질병. 심지어 45%의 그러니까 절반에 가까운 여성분들은 1년에 2번 이상 이 칸디나성 지렴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칸디다성 지렴 및 이 외음염은 칸디다라는 곰팡이균에 의해 감염이 되는 게 가장 큰 요소라고 해요. 앞서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꽉 끼는 옷, 면역력 저하, 과도한 질 세정, 항생제나 스테로이드제 복용, 호르몬의 변화, 소변에 당분을 증가시키는 음식을 많이 섭취했을 때, 이렇게 다양한 요소에 발병할 수 있는 진짜 흔한 질병. 칸디다성 질염 같은 경우에는 약 77%가 칸디다성 질염, 칸디다성 외음염이 같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외음부가 가렵다면 칸디다성 외음염을 의심해볼 수가 있어요. 이때 약국에서 간편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일반 의약품 이 카네스텐 크림으로 간편하게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 꼭꼭꼭 기억하기. 사람에게는 없고 이 외음염을 유발시키는 원인균에게만 있는 세포막을 공격해서 그 원인균에 효과적으로 폐격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 카네스텐은 전 세계 100개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외음염 지렴 치료제로서 판매 1위의 제품이라 저도 부담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정확한 원인과 진단을 위해서라면 의료 전문인과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재밌게도 이게 무좀 치료에도 되게 효과적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약국 가가지고 카네스텐 크림 주세요라고 했는데 무좀 치료제라고 문구가 적혀있다라고도 놀라시지 마십시오. 이게 무좀을 유발하는 그 덥고 습한 환경과 원인이 동일하기 때문에 무좀 외에도 백선, 어루러기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질환이 있는데 그 질환에도 효과적으로 카네스텐 크림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재밌는 사실. 영상 도입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에게 있어서 살면서 한 번쯤은 겪게 되는 흔한 질환이에요. 흔히 오해하고 있는 편견처럼 건강
환경이나 위생에 꼭 직결되지 않을 뿐더러 사실은 또 원인을 막론하고 어떤 경우에서든지 부끄럽고 숨겨야 될 질환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모든 분들의 의식을 개선시킨다는 거는 무리가 있긴 하겠지만 제 영상을 즐겨주시는 우리 숲속 친구들부터 작게나마 이러한 의식 변화가 번져나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카네스텐 크림 도움을 받아 영상을 한번 꾸려봤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숲속 친구분들에게 모두 감사하고 이러한 주제를 다룰 수 있게 후원해주신 카네스텐 측에도 정말 감사합니다. 엔딩 멘트 할 줄 알아요? 그럼 오늘 영상도 즐겁게 봐주셨기를 바라겠고 우린 또 다음 보통날에 뵙도록 할게요. 다들 좋은 날 되세요. 안녕! 안녕!